네, 중앙영문법 3800제고요. 챕터 11의 이제 두 번째 강의거든요. 여기까지 저번에 했었고, 이제 여기부터 다시 볼 거예요. 원급을 이용한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 원급이라는 거는 ER이나 EST 또는 more, most를 붙이지 않은 원래의 형태죠. 그래서 그냥 요거 그대로야. tall, old. 변하지 않았잖아요. 어떤 형태가 있냐면, as, 원급, as.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as를 쓰고 원급을 쓰고 as이면 뭐뭐만큼 뭐뭐한 뜻의 별표 한번 해주시고요. 예를 들면 Sally is as beautiful as Anne. 요건데 beautiful이라는 원급 여기 가운데를 보시면 형태가 다 그냥 우리가 단어 외울 때즉 동사 원형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원급이라는 거는 형용사 부사의 원래의 형태를 넣는다는 거고 as가 이렇게 양쪽에 와야 돼요. 이게 중요해. as를 양쪽에 꼭 넣어주시고 해석은 뭐뭐만큼 뭐뭐하니에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야. Sally는 n만큼 아름다워. 즉 셀리도 아름답고 n도 아름답다는 거죠. 이 책은 저 책만큼 두꺼워. 즉이 책도 두꺼워 저 책도 두꺼워. I want to run as fast as lightning. lightning은 번개인데요. 나는 번개만큼 빠르게 다르길 원해. 그렇게 얘는 그렇진 않은데 그렇게 그거만큼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식이라서 as 원급 as는 뜻이 뭐라고 뭐뭐만큼 뭐뭐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리딩 책에 나오면 해석을 딱할수 있어야 되고요. as 원급 as 뒤에 나오는 뒤에 오는 주어 동사는 목적어의 형태로 쓸수 있다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I can sing as well as he can. 뭐뭐만큼 잘이죠. 즉 나는 노래할 수 있다. 그가 하는 것만큼 잘 노래할 수 있다. 즉, 주어 동사라는 문장으로 왔고요. 얘도 주어 동사라는 문장으로 왔죠. 얘 말고 나는 그만큼 노래할 수 있다. 그만은 이게 목적격이에요. 그 주격은요, 히죠. 얘는 주격, 주어. 은는이가 그는, 소유격은 그의. 그리고 우리가 힘을 외우잖아요. 힘은 목적격, 그를 또는 그에게라고 해서 형태가 목적격으로 온다는 거죠.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했고 방금 배웠던 표현에서 그 as 바로 앞에 not을 넣어주면 반대의 표현이 돼요. 뭐뭐만큼 뭐뭐하지 않으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폴은 나만큼 강하지 않아. 너는 그만큼 어리지 않아. 그의 차는 나의 것만큼 멋져 보이지 않아. 이렇게 not으로 표현할 수 있고 not이 붙는 경우 하나의 특징이 so를 넣을 수 있어요. 즉 as 대신에 so를 넣을 수 있어요. 위에랑은 달라 해서 not so 원급 as 이렇게 해도 같은 말이라는 거죠. 둘이 바꿔 쓸수 있다. 주의해 주시고 문제 보세요. 오른쪽. 자, 보기에서 골라서 원급 비교 문장을 쓰세요라고 했죠. 한번 읽어보세요. 세민이는 그의 선생님만큼 영어를 잘할 수 있대. 그러면 세민 can speak English as를 일단 써놓으세요. 뭐뭐만큼 뭐뭐하니까. 그리고 그의 선생님만큼 잘. 잘을 찾으라는 거죠. 잘 여기 있네요. Well. 이런 식으로 풀라는 거죠. 그래서 as를 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부정문 하나 풀어볼게요. 키가 크지 않다죠. 그러면 부정문 뭐뭐하지 않다 이거는 not을 넣어주시고 not as 넣고 키가 큰을 찾으세요. 그럼 tall이죠. tall 이런 식으로 넣고 요 as 대신에 so도 가능해요. 근데 둘다 같이 쓸순 없고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거기 때문에 as를 써도 되고 so를 써도 돼요. 긍정문에선 아니고 부정문에서만 그렇게 해주시고 밑으로 내려와서 괄호 안에 단어와 as 구문을 사용해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하세요라고 했죠. 예시 문장 한번 보세요. John은 168이고 Susan은 168. 둘이 똑같죠. 그러면 John은 Susan만큼 커요. 그 다음에 이 셔츠는 라지 사이즈고 저것은 X 사이즈. 아, X 라지 사이즈. 그러면 크기가 다르잖아요. X 라지가 훨씬 크죠? 그러면 이 셔츠는 저것만큼 크지 않아야겠지. 그래서 isn't as 이렇게 not을 붙였죠. 요게 중요하고요.
나리는 13살, 민호는 14살이야. 그러면 not이 들어가야겠죠. 그럼 여기다가 is not 하셔도 돼요. 줄여서 isn't 쓰셔도 되고, as, 그 다음에 old를 넣으면 되죠. 원급, as. 나리는 민호만큼 나이 들지 않았다 하고, 여기는 부정문일 때만 so도 가능하다. 근데 헷갈리면 그냥 다 as로 맞춰도 다 맞아요. 넘겨서 뒤로 넘겨주시고, 다 마찬가지고, 여기 expensive라는 형용사를 넣어서 해주시면 되고, 금액이 똑같다. 그러면, is를 꼭 써야 돼. 동사를 써야 돼요. 동사를 내려 쓰시고, as expensive as.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비교급을 이용한 비교인데, 아까는 원급을 이용했고, 이제 비교급이면 er이나 뭐가 붙어야겠죠? David's dog is bigger than Lisa's. 하고, dog이 생략된 거야. David의 개는 Lisa의 것보다 더 커. 그죠? 그 다음에, 파란 셔츠는 노란 것보다 더 비싸요. 그래서, 이건 뭐 특별한 표현은 아니고, 우리가 비교급 할때 맨날 요거 썼어요. than이, than이죠? 뭐뭐보다. 즉, a보다 b가 더 커요 할때그 보다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요거랑 헷갈려 하는 친구들지, than은 그때, 그리고 나서, 보통 접속사로 많이 쓰이고요. 그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또 다, 여기 보시면, er than 또는 more 원급 than 해서 뭐뭐보다 더 뭐뭐한 less는 이건 덜이라는 뜻이죠. 어디서 나온 거야? little의 비교급이죠. 그냥 little은 적은이었고 얘는 더 적은이었죠. 그래서 덜이란 뜻이에요. 덜. 덜 뭐뭐한. 여기 보시면 나리는 그보다 수학을 더 열심히 공부한다. 이런 식으로 쓸수 있고, 그 다음 레슨 한번 볼게요. 문장을. 다이어트 코크는, 즉 다이어트 콜라는 오리지널보다 덜, 항상 오리지널이 인기 있긴 하죠. 덜 인기 있다. 그래서 덜 어쩌다 하고 싶으면 레스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than 뒤에 주어 동사는 목적격의 형태를 쓸수 있다. 아까 as is랑 똑같죠. 아까 he does 주어 동사로도 쓸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 그보다 해서 목적격도 가능하다 그 말이고요. 그러면 비교급 문장을 꼭 쓰라 그랬죠? 비교급인데 딴거 쓰면 절대 안 돼. 서울은 부산보다 더 커요. 비교급이기 때문에 사실 헷갈릴 것 같으면 여기다 than을 쫙 써놓으세요. 끝까지 than을 쓰셔도 되고요. 그다음 앞에는 요거의 비교급을 앞쪽에 써주시면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뭐죠? 불규칙이니까 외워주라 그랬고, 나머지도 딱 비교급으로 다 써주세요. 자, modern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현대적인 이란 뜻이거든. 얘는 뭘 쓰냐면 more modern 를 써요. more modern than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자, 넘겨볼게요. 네, 뒤로 넘겨서. 네, 256쪽 보시면, 괄호에서 주어진, 안 맞은 곳을 골라라 했죠? Paris is 하고, 이 than이 보이죠? than이 보이면 비교급을 고르세요. 그리고, as. 기억나요? as, 원급 as였죠? 원급이라는 거는 원래의 형태. 요걸 고르라는 거고, 그래서 den하고 as를 구분해서 쭉 풀어주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 다음 표현이 뭐가 있냐면 비교급 and 비교급이거든요. 그래서 비교급과 비교급 요 말인데, 비교급 and 비교급이 나오면 뭐 and 뭐도 마찬가지고 점점 더 뭐뭐한 별표 3개 해주세요. 그래서 비교급 and 비교급 리딩 책에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면 해석을 점점 더 뭐뭐한의 뜻으로 주로 get, become, grow, turn. 이런 애들을 언제 쓰냐면, 뭐뭐가 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얘네가 다. 그래서, 요것도 중요하죠? get, become, grow, turn. 뭐뭐가 되다라는 뜻으로 쓰일 거고, 얘네가 it's getting cold 하면, 그냥 추워지고 있다 하면 되는데, it's getting
colder and colder. 비교급 and 비교급이죠. 그럼 아까 해석 어떻게 하라고? 점점 더 뭐뭐한, 점점 더 추워지고 있다. 이런 세세한 표현을 할수 있어요. 상세하게. 그 다음에 그의 점수는 better and better. 비교급 and better죠. 비교급이죠. 그래서 점점을 닫아줘야지. 점점 더 좋아졌다. 하늘은 여기서 잘하다 아니야. 요거 다 되다로 쓰였어요. 요네 개의 동사는 다 되다로 쓰여요. 그래서 darker and darker.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 그 다음에 more를 쓰는 경우는 이렇게 똑같이 두번 쓰는 게 아니고 이걸 다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more and more 하고 요거 한 번만 써요. 예를 들면 more and more beautiful, more and more expensive. 음절이 긴 경우 more and more 앞에 쓰면 되고 회사들은 이게 eco-friendly가 친환경적인이라는 형용사고요. 점점 더 친환경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자, 이해했죠? 그러면 오른쪽 문제 한번 보세요. 257쪽이고요. 비교급 앤 비교급의 문장을 완성해라 라고 했죠. 그러면 요 괄호에 있는 것들을 비교급 앤 비교급으로 고치면 끝.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poor 같은 경우는 poorer, poorer. and poorer. 무슨 말이에요? 그는 점점 더 가난해졌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handsome 같은 경우는 more를 쓰거든요. 그래서 more and more handsome 하시면 되고, handsome은 또 특이하게 두개다 되는 경우도 있어요. handsomer, handsomer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런 거는 handsome 사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사전에 찾으면 보통 비교급, 최상급을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more handsome도 나왔을 거고 handsomer 그냥 R만 붙이는 경우도 돼요. 짧은 걸 좋으면 handsomer and handsomer 하셔도 맞고요. 자, 비교급 강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중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훨씬이나 더욱의 뜻으로 쓰여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얘네 다 비교급인 거 이제 알겠죠? er이 붙거나 앞에 뭐가 붙으면 비교급인데 요 다섯 개 있죠. even, much, still, far, a lot. 요 다섯 개가 비교급 바로 앞에 오면 비교급 강조 구문이라고 해서 이 전체의 다섯 개다 어떻게 쓰이냐면 훨씬이라는 뜻으로 써요. 더욱 하셔도 되고요. 얘를 훨씬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이거 얘네 뜻은 너희 알고 있죠? 심지어, 많은, 뭐 여전히, 먼. 그 뜻인데 전혀 다른 뜻이 돼버리죠. 즉 훨씬이라는 강조 구문이 돼요. 언제만? 비교급이 뒤에 위치하고 얘네 다섯 개가 있을 때. 그래서 이 다섯 개를 암기를 해줘야겠죠. This sweater is still better. That camera is much more expensive. 그래서 이거는 아무거나 써도 돼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여기서 골라 쓰셔도 되고, 얘네가 다 비교급 앞에서 훨씬의 뜻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스웨터는 저것보다 훨씬 더 좋아. 저 카메라는 내 것보다 훨씬 더 비싸. 이런 말 우리 실제로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응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very는 매우의 뜻이고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을 수식한다라고 했죠. very가 매우인 뜻은 알고 있죠. 그래서 he sings very well. 매우 잘 노래하죠. 즉 비교급 아니죠. 그냥 원급이고요. very better 이렇게는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급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요 위에 다섯 개 Even much, still, far, a lot. 요 다섯 개 암기해 주셔야 되고, 문제 한번 보세요, 뒤에. 자, 바로 뒤로 넘기시면 258페이지고요. 괄호 안에 단어를 바꿔서 잘 표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교급 강조 구문. far, a lot, much, even. 앙꺼나 써도 된다 그랬잖아. 지금 거기 다 나왔네요. 그러면 뒤에 있는 애들을 비교급으로 고쳐서 써야겠죠. 요거는 그대로 쓰시고, 앞에 애들은 그대로 쓰라 그랬어. 그리고, 아, 요거 아니에요. 그냥 뻘고. 그 다음에 요거는 more를 쓰잖아. 그래서, far more important.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사랑은 훨씬 더 중요해.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 여기 뒤에 애들을 비교급으로 고치면 끝.
앞에는 그대로 쓰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자,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바르면 O, 틀리면 X라고 있는데, OX죠? 여기 보시면 이 박스는 아까 스틸 그 다섯 개 중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여기 비교급 잘 나와 있지. 그럼 맞고요. She got up even 아까 그 다섯 개 중에 하나고, 여기 보시면 원급이 나와 있거든. 원급을 쓰면 안 되고 비교급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틀린 문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very 같은 경우는 매우라고 했고, 얘는 그거에 해당되는 게 아니야. 얘는 비교급이 아니고 원급을 꾸민다라고 했죠. 잘 기억하나? 앞장 다시 넘겨봐요. 그 다음 최상급 표현인데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최상급은 보통 덜을 써서 표현을 하고요. The red pencil is the shortest of three. of라고 여기 나왔고, My brother is the tallest in my family.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the 플러스 최상급, 그 다음에 of 복수명사, 시간, 기간 이렇게 나왔는데, 뭐뭐 중에서 가장 뭐뭐한이라고 나왔죠. of인 경우랑 in인 경우 구분해서 쓰는 거고, the에다가 최상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of를 썼죠. of 뒤에는 복수명사도 올수 있고, 어떤 시간이나 기간, 사계절 중에서 또는 1년 중에서 할때 of를 쓰고요. 복수명사도 아까 얘기했지? 그 다음에 in을 쓰는 경우는 여기 최상급 잘 나와 있죠? 그리고 어떤 장소나 범위를 주어줘. 반에서. 그 다음에 옷가게에서. 어떤 장소 범위.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더 최상급 명사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앞뒤 문맥상으로 그 내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경우는 뒤에 명사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Mary is the tallest of her friends. 가장 큰 하고, Mary라는 건 사실 여자인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유추할 수 있는 경우는 girl을 굳이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써도 맞고요. 그 다음에 그녀의 친구들 중에서, 즉 여기 복수명사죠. 복수명사인 경우 of를 쓰라고 아까 얘기했죠, 위에서. 그렇게 하면 되고, 최상급 문장을 여기 써라 라고 했죠. Today is the coldest 해서 the coldest. He is 하고 땡땡 person in the group. 그룹 중에서, 1년 중에서 해서 the를 쓰시고, most important 쓰면 되죠. 그렇게 하시고요. 넘겨서도 여기까지는 그 문제 그대로. 그 다음 4-2인데, one of the, 우리 리딩할 때 많이 보는데, one of the 땡땡 하면 뭐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마지막이에요. one of the 쓰고 최상급 쓰고 나서 복수명사 갖고 가야 돼. 그래서 가장 뭐뭐한 것들 중에 하나다. 그래서 this is one of the longest bridges. 여기 복수 썼죠?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들 중에 하나다. One of the best players. 복수 잘 왔죠? 그러면 가장 훌륭한 선수 중에 하나다. 사실 뭐 다른 선수도 훌륭한 선수가 있다는 얘기긴 해요. 긴 다리들 중 하나면 다른 다리 긴, 그러니까 긴 다리가 또 있다는 거고, 유명한 배우들 중에 하나다. Most famous. 여기 복수 왔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뭐 중에 하나다. 다른 배우도 유명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명이라는 거지. 그 얘기고, 얘를 이렇게 바꿔주라는 거죠. one of the는 똑같아요. 그래서 one of the 다 미리 써놔도 되고, one of the를 다 써놓고, 얘를 보고 이제 최상급을 어떻게 쓸지 결정해야죠. 얘는 must를 쓰고요. most exciting 하고, 얘를 꼭 복수로 써주세요. 즉, S로 써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festivals 이렇게 써야 맞아요. 나머지도 다 그렇게 해주시고, 네, 옆에도 문제를 쓰면 되고요. 여기는 보고 이름을 쓰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 뭐뭐만큼, 뭐뭐보다, 뭐뭐만큼 나이가 들지 않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쓰고요. 여기도 본인이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까지 할게요.